동행전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. 동행전주는 그 음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치는 방법과 조를 바꿔서 좀 쉽게 덜 틀리게 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그대로 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음계 네 가지를 그려놓았는데 맨 위의 음계 오 패턴이라고 합니다. 그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 레도 이런 음계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음계를 잘 익히셔야겠죠.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 음계가 이제 익혀졌으면은 이 음계를 그대로 두 칸을 옮깁니다. 이게 지금 도였는데 두 칸을 옮기면 이제 이게 레가 됩니다. 그럼 레미 파솔라시도 레가 됩니다. 금방 여기서 쳤을 때 자리랑 여기 쳤을 때 자리랑 똑같습니다. 똑같은 자리를 쳐주면은 파와 도가 알아서 이제 샵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파를 뭐 샵을 내야겠다 이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파 레미 파솔라 시도 레레 도시라 솔파 미레 이렇게 치시면은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. 파도가 자동으로 샵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칠 때 파를 샵을 내야 된다 도를 샵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자리를 레미 파솔라 시도레 자리로 외워서 이 음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쉬운 방법은 조를 옮기는 거죠. 지금 이 조는 D조입니다. D조는 레라는 음이 처음 시작되는 음이 됩니다. C키에서는 도라는 음이 시작되는 음이고 D키는 레라는 음이 시작되는 음입니다. 그래서 이 음들을 한음씩 전부 다 낮춰버리는 거죠. 지금 첫 음이 보면은 파파솔파미레 되어 있는데 이 파파솔파미레를 한음씩 낮춰서 읽는 거죠. 그러면 미미파미레도라가 됩니다. 미미파미레도 레솔솔 이렇게 한쪽에다 적어놓는 거죠. 미미파미레도 레솔솔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아까 5패턴의 음계를 외웠고 또 그것을 두 칸 옮겨서 레미파솔라시도레라는 음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음계도 겨우 외웠는데 여기 다시 다르게 음계를 외워서 치려고 하면은 많이 어렵습니다. 여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. 여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요 음을 그대로 손만 옮겨서 치는 거죠. 음을 하나 낮춰서 읽었습니다. 낮춰서 읽었기 때문에 그 낮춰서 읽은 것을 여기서 치면은 낮춘 음이 나오죠. 하지만 한 칸, 두 칸 올려서 치면 음은 낮췄지만 손은 두 칸 옮겨서 쳐버리면은 다시 원래 자리의 음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원리죠. 그러면 지금 제가 파파솔파미레가 아니라 미미파미레도 이렇게 읽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도레미파이 갔는데 두 칸 더 가서 도레미파이 가는 거죠. 그럼 도레미 여기가 이제 미가 되죠. 여기가 사실은 미지만 여기를 저는 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미를 치면 사실 이 미가 아니라 파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미미 파미레 도레 솔은 도 바로 위가 소리입니다. 솔솔 음지가 치는 거죠. 다시 볼까요? 미미파미레도레 솔솔 세 번째 마디 미파미파 미파솔 솔라 개명에는 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레도레 피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리 읽으시면 아닙니다. 도시도라고 합니다. 도시도 미라고 읽게 됩니다. 도시도 미 도시도 레레 그 다음에 시도 이 되는 거죠. 제가 전체적으로 쳐보겠습니다. 미미파미레도레
쉽게 읽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우선 자리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동행 전주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. 탁, 탁 소리 두 번이 나오면 같이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번 더 가보죠. 후주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. 후주는 21페이지 두 번째 줄 네 마디가 되겠습니다. 개명이 첫음이 보면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라라고 생각해야 되죠. 이제 여기가 이제 라가 되겠습니다. 라. 그 다음에 도시도라고 읽게 됩니다. 도시도미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레가 되죠. 도시도 미 도시도 레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높은 음이 나오는데 점을 그대로 읽어대면 미레도 레입니다. 하지만 하나씩 낮춰서 읽으면 레도시도가 됩니다. 레도시도.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쳤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면 두 칸을 더 가야죠. 그러면 레도 시도 되죠. 레도 시도 이렇게 치는 거죠.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반주를 넣어주고 있을 때는 한 사람은 개명을 이렇게 치면 전체적으로 덜 틀리고 수월하게 칠 수 있겠습니다.